나오셨어요. 해설이 애 엄마한테 데려다 줘.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? 무턱대고 애 데려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? 쓸데없는 구설수 오르지 말고 당장 애 데려다 줘. 네, 아닙니다. 내가 알아서 해요. 은지서, 혜림이 생각은 안 해? 혜림이가 네 딸 보는 게 편할 것 같아?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인지 알아? 혜림이도 동의한 일이에요. 너 왜 이렇게 멋대로야? 우리 재욱이 죽고 나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? 그래요. 지금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그래서 혜림 아버지 협박해서 주 실장을 단독범으로 몰았어? 절 먼저 강재욱 사건의 단독범으로 몰고 간 게 누군데요? 제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잖아요. 장모님. 장모님? 장모님 맞지 않습니까? 제 아내 진혜림의 친어머니신데. 닥치지 못해. 이제 가짜 모자 사기가 끝내고 진짜 사위 장모가 되는 게 어떨까요? 제가 장모님으로 잘 모실 테니까. 네가 나랑 진현의 약점을 잡고 칼자루를 휘두르려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. 당장 네 가면 뜯어내고 너한테 싹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. 왜? 내가 못할 것 같아? 그래서 제가 위여사님 소원대로 혜림이를 강인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? 위여사님이랑 저 혜림이 아끼는 마음 같지 않나요? 한 사람은 친딸로, 한 사람은 남편으로, 그 애정의 증표로 위여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강재욱 집은 혜림이한테 모두 넘겨드리겠습니다. 그래, 일단 집은 넘어오는 거 확인하고 혜림이에 대한 네 진심 지켜. 네, 접니다.